오케이, 예빈이 23이네요.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내서 따라 읽었나요? 오케이. 네. 자, 보겠습니다. 너 음악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Good show.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은?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뭐뭐 한다, 뭐 간다, 먹는다, 달린다, 뭐 run 이런 것들, eat 이런 것들, like. 예? 오케이. 똑같은 거 알아. 그러니까 하다시고 패드 먼저 해. 오케이. 하다시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 있는 거. 자, 두가 숨어 있어요.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의 뜻이 하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ke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두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you like 하면 너는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넌 좋아합니다. You like.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두가. 그렇죠. like가 좋아하다니까. 두가 숨어있다가 you like 하면 넌 좋아한다는데 do you like 하니까 뭐 하는 말이 됐다?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빈이 가다가 뭔지 알아요? 가다. 가다. 가다가 go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go가 가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간다 하고 싶으면 you go 하면 되는데 너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다가 뭔지 알아요? 예빈이 먹다. 그렇지? eat이지. 그치? eat. 그럼 너는 먹는다는 you eat인데 너는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e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music. 뮤직의 뜻은 음악이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다? 이름 시죠. 무엇을 좋아하니? 뮤직을 좋아하니? Do you like music? 좋아하는지 물었으니까, 오케이. 그래, 난 좋아해. 음악 좋아해. Yes, I am. I like music. 오케이. 그러면 예빈이가 쓰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Yes, I do. I like music. 그쵸. 뭔가 잘못됐죠? Yes, I am이 아니고 뭐래요? 그쵸. Yes, I do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불렀어? 그쵸. Do you like라고 물었잖아. Do you like music이라고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Yes, I am이 아니고, 자, Yes, I am이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Are you happy?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Are you happy? 했을 때 행복하니? 라고 물었는데 행복하면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am 뒤에 Yes, I am. 그치? 이게 그래서 이때는 Yes, I am이고 자, 그럼 Yes, I do. do가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뭐뭐 하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나는 뭐뭐 한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Yes, I am 이라고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Do you like music이라고 물었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런다? 그렇죠.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사실은 yes, I do 할때이 두가 like music 그렇죠. Like music.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하다시 동어리죠. 음악 좋아한다. 그러니까 두가 like music 대신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Yes, I do. I like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영어 좋아하니? 라고 이번에 물어보라네요. 그렇죠.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오케이. English 쓰기 조금 까다로운데 연습해. 그렇죠. English죠. English. 그렇죠. English. 오케이. Do you like English?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래. 나 영어 좋아해.
그렇죠. Yes, I do. I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과목의 이름도 알 수가 있는 거. 음악은 뭐고, 뮤직이고, 영어는 English이고, 이제 국어랑 뭐 수학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Yes, I do. I like English. 오케이. 그래서 너 수학 좋아하니? 그렇죠. Do you like math? 오케이. 민준아, 그거는 왜 저 연필 써, 연필? Do you like math? 오케이. 그래서 math의 뜻은 수학이죠. 그렇죠. 오케이. 예빈, do you like math? Yes. Oh, yes, I do. Okay. Do you like math?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 얘는 안 좋아한대. 그래서? 그렇죠. No, I don't. I don't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오케이. Okay.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like math. 예빈이하고는 좀 다르다, 이 친구. 그렇지? 예빈이 수학 좋아한대. 응? 좀 이따 말하기 테스트 하고 나서. No, I don't. I don't like math.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과학 좋아하니? 그렇죠. 사이언스 좀 쓰기 까더라고. 그렇지? 그렇죠. 사이다. 그렇지. 사이. 그 다음에 언스. 그렇지. Do you like science? 오케이. 오. Do you like science? 예빈이도 사이언스 좋아해? 오. 예빈이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국어는 어때, 국어? 전 수학 싫어요. 어, 국어 싫어? 전 수학 싫어요. 오케이, 얘도 수학을 싫어한, 아, 얘, 아, 뭐야. 어,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한다네. 그래서? No, I. 아니지. Do you? 라고 물었잖아, 그치? No, I don't. 그치. No, I don't. 한 다음에? 그렇죠. No, I don't. I like math. 이러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이언스가 아니고 math다 이런 거예요. No, I don't. I like math.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I don't like science. Don't 뒤에는 하다 씨가 와야 돼. No, I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Science. No, I don't. I.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예빈이 13 단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음악이 뭐였더라? 뮤직. 뮤직. 무식 아니고 뮤직이다. 그렇지? 뮤직. 오케이. 나는 음악 수업을 좋아해. I like music class.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You가 like 한다. Like가 밀주시니까 하다시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안에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그래서 두가 숨어있다가 뭐 안 좋아한다 이런 말 만들 때도 쓰이고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쓰이는 거야.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You like to listen to music. 어, 그 다음 계속해서 넌 좋아하니? 그렇죠. 물어볼 땐 Do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너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은? 그렇죠.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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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cience. 그래서 너 과학 잘하니? Are you good at science? Science. 오케이. 좋아하다. Like. 동이라고 써있으면 무슨 시다? 그렇죠. Like. 너 쿠키 좋아하니? Do you like cookies?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은? Math. Math.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The boy is good at math. Math.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하다? Do. 그렇지. Do. 모든 하다시의 대빵. 그래서 저는 저의 숙제를 합니다. I do my homework. Do. 오케이. 그 다음에 예술은? 미술은? 그렇지. Art. Art. 예빈이 아트 좋아해? 오, 온갖 거 다 좋아하네. 오케이. 그의 그림은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 잘 읽었어. Great. Great work of art. Art. 오케이. 아, 그래요? 영어? English. English. 그래서 나는 영어 수업이 화요일 날 있어. Oh, I have English class on Tuesday. English. Tuesday도 엄마가 알려줬어? 오, 오, 그럼 노래로 외웠구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잠시 호흡해서 들어가세요.